이형님은 힘이 네. 천하장사예요.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고 와 달라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줄리엔이 무조건 1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네.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데 같은 게리 형 반응이 어. 좀 놀랐어요. 어. 저는 들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게리 형이 진짜 싸움을 잘해서 격투기 학원생들, 이종격투기, 복싱, 주짓수 학원생들이 세운 연예인 싸움 순위 다섯 개의 순서를 모두 맞히면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아. 유사한 선물로 주어진다. 아, 왜 넣었어요? 저번에 형 기분은 알겠네. 왜 이런데 넣어가지고. 기대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조국이 잘해. 기대하세요. 아, 조국이 잘해. 시청자가 이건 직접 이래 하셨대요. 아, 그래요? 이 주제를 생각해서. 아, 이거 좋아하셔가지고. 네. 뭐 이런 사실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주제예요. 준이 형이 어. 한번 형이 생각하는 순위를 세워봐요, 여기. 내가? 어. 야. 아, 미안해, 계열이야. 아, 미안해, 호동아. 너는 이제. 야, 호동이 멋있어. 너는 이제. 야, 호동이 멋있어. 이제 너무, 야. 너무 나이가 조금 들었어. 아, 이거 전성기 때로 봐야 되나? 이거 전성기 때로 해야 돼? 아,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야, 지금 봐야 되지. 지금, 지금. 아, 지금 그치. 학원생들이 지금 현재, 전성기. 지금 현재. 아, 지금이야, 지금, 지금. 아. 아, 그러고. 아, 진짜? 진짜로? 아, 스피드로 치면은 종국이. 사이즈로 치면은. 형 괜찮으냐? 막 해요. 상관없어요, 진짜로. 난 내가 종국이를 참 잘 알거든. 안 싸우지. 근데 안 싸우지. 싸우게 되면 난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 야, 형. 야, 형. 아, 형. 아, 고마워요, 형. 또 옆에 있다고 또 이렇게. 근데 내가 형이었으니까. 옆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게리 형 반응이 어. 좀 놀랐어요. 어. 저는 들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게리 형이 진짜 싸움을 잘해서 그런데 네가 하나 아들 될 게 있어. 게리 나 되게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생, 아. 사랑하는 동생인데 여기 사이즈에 대해서는 아. 여기서 싸움 되면은 한 번 맞으면 체급 아. 체급도 약간 그렇지. 차이가 있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게리가 운동 신경이 굉장히 좋아, 아, 운동 좋아요. 좋아요. 아, 운동 좋아하고 아 운동 능력이 아, 좋아서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은 실제로 싸움을 해본 적이 없대요. 아니 근데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네, 뭐 네. 실제로 다 어디서 싸우고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아 그쵸. 분들이 아니라 아 그쵸. 얘는 들은 것만 해도 엄청 많지. 아, 형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빨리 내려줘라. 아. 줄리엔하고 좀 바꿔줘. 자, 멀미나니까. 아니 아니. 내가 아까 네. 내가 아까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 네, 솔직히 얘기해줄게. 네. 넘버 원 최고가 뭐냐면 싸움 잘하는 것도 있지만 테크닉도 있지만 스태미나가 되게 네, 인내심, 인내심 맞아요, 있고 스태미나 있고 스피드가 있어야 돼. 솔직히 종국의 이 몸무게는 얘들한테 안 돼. 얘들한테 몸무게는 안 되지만 무섭죠. 만약에 얘가 돌아가면 빠바바 하면은 못 잡아. 우와. 잡히면 끝. 어, 재밌어. 아, 봐봐. 재밌어. 봐봐. 잡히면 끝이야. 잡히면 끝이야. 절대 잡히면 안 되는데 안 잡히지. 그래갖고 피한 다음에 계속 여기 있지. 너 여기 있지. 여기만 절대 계속 때리잖아. 그럼 무릎팍 나가. 이게 킨니야. 콩팥. 콩팥. 아. 콩팥만 계속 때리면 아. 나가는데 근데 믿어. 자, 저는 그냥 내가 정말 내 개인적인 주관으로 그래, 생각하는 그래. 거예요. 나는 이분을 여기다 놨어요, 저는. 아, 그래야죠. 내 개인적인 맞아요. 생각. 네. 뭐냐 하면 이 형님은 아, 내가 참 오래 봤잖아. 네. 힘이 네. 천하장사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고 와 달라요. 종국이나 우리 동석이 형님이나 네. 줄리에는 그야말로 후천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네.
몸이 좋아지고 힘이 세진 거잖아요.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 유전자가 달라, 이 사람. 그냥 소야 소. 유효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살 때 창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길 가는 사람이 기름으로 봤어요. 예. 천하장사라는 거는 내가 볼 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성기에 호동현이 천하장사 시절에 상대방 선수들이 막 그때는 몸무게들이 많이 나가지고 150kg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힘을 쓰고 있는 150kg의 씨름 선수를 내가 들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천하장사야. 이 형님을 진짜 눕히려면 이 얼굴이 행복해 보여.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데 근데 하여튼 주먹의 스킬이 좋아서 이길지 질지 그걸 떠나가지고 이 형님은 절대 쓰러지진 않아. 아. 네, 그럴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호동형님이랑 한기줍쇼를 했어요. 아. 한기줍쇼를 했는데 체력이 엄청나고 파워도 엄청나시고 그래서 현역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누군가랑 싸울 땐 지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이거는 타고난 He's gifted. 그렇지. He's gifted. 선물을 받은 몸뚱아리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스태미나가 없어. 아, 근데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잘 뛰고 내가 요즘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잖아, 힘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씨름으로 싸우진 않아. 아, 그러긴 하죠. 아, 네. 그걸 아는데 넌 지금 계속 씨름으로 말하고 힘으로 말하는데 맞아요. 힘하고 씨름으로 말하면 오케이. 좁은 공간에 있으면 얘한테 잡히면 죽어. 아니, 그치? 그러니까. 얘는 천하장사야. 근데 얘는 뭘 타고났었냐면 얘는 권투 선수야. 근데 난 옛날에 솔직히 해서 많이 의도맞았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해봤는데 권투 선수하고 운동 싸우는 게 제일 내가 한번 때리면 걔 벌써 얼굴 내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끼리. 뭐 아니 진짜 복싱 스킬이 좋은 사람한테 한번 맞았어. 그 이 형이 쓰러질 것이냐. 이 형 안 쓰러진다는 얘기. 그러다 이 형한테 잡히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스태미나를 이긴다 이 말이야. 그치. 계속. 이게 사실은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줄리엔이나 우리 저 호동 형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가 예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아. 일단 좀 반 운동 선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줄리엔하고는 이제 운동도 많이 해봤어요. 아. 이제 뭐 복싱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웨이트를 같이 해봤는데 힘이 엄청 좋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사실 뭐 근육 운동 뭐 이런 거랑 전혀 완전 달라. 없어요. 완전 달라. 타고 나는 겁니다, 사실. 아. 그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동을 막 시켜봐도 스파링 같은 걸 시키면 기술은 딸릴지 모르지만 기질이 완전 달라요. 그 맞아도 그냥 막 그 파이팅이 완전 다르거든요. 깡이 있어. 그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제 두 분을 이제 예우를 해드리면 일단 줄리엔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했고 체격 조건이 일단 좋습니다. 두 분이 제일 낫고 제가 그러면 꼴찌 할게요. 그래서 뭐 한 요 정도로 제가 그냥 네. 해보고요. 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아, 우리가 그 복싱 뭐 하시는 분들 이종격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네. 격투기 학원생들이 뽑은 나이는 그럼 좀 젊겠네요. 격투기 지금 학원생들이면 다 20대일 거 아니야. 뭐 50대, 40, 60대에는 안 해. 그러니까 얘가 여기 그러면, 있을 수가 아니야. 없겠니까.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줄리엔입니다. 이 형님이 줄리엔입니다. 이 형님이 아니 네. 이 형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 이 형님이 세다라고 생각하고 이 형님을 네.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범죄도시 같은 네. 데에서도 아. 엄청 맞아요.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아. 일단 제가 볼 때는 줄리엔이 무조건 1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네.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서 이제 같은 과라고 생각들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줄리엔이 무조건 위고요. 제가 아. 볼 때는 게리도 순위가 괜찮을 거예요. 네. 왜냐면 운동하는 친구들이 게리가 굉장히 그 뭐 복싱이나 이런 굉장히 또 전문적인 아, 사람들이니까 예. 네. 한 전문적인 아, 사람들이니까 왜냐면 사이즈로 어렵다는 거를 알 거예요. 아. 사이즈로 어렵다는 아. 걸 알 거고 네. 내가 볼 때는 이 운동의 1위입니다. 아니 줄리엔 강이 네. 제가 볼 때 오늘의 함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줄리엔 강이 이제 운동 잘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과연 이 친구를 부동의 1위로 놓을 것인가 나는 조금 아. 아닐 것 같아. 나는 내 느낌에는 저 친구들이라면 마동석 근데 기본적인 스포츠맨에 대한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영향을 아 아닙니다.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요즘 저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그 너튜브에서 이제 싸움 순위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김동현 씨가 그걸 또 뭐 얼마 전에 얘기해가지고 동현이가 또 했죠. 화제가 되는데 예, 거기 예. 김동현이 뽑은 1위는 누구였어요 그때?
줄리언 힐러스. 아, 줄리언 힐이고 아. 그다음에 이재윤. 이재윤. 재윤이가 이재윤 씨가 2위. 아. 그랬죠? 신체적 조건으로는 줄리언이 얘가 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줄리언 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유일하게 파이터잖아. 그렇죠. 여기는 솔직히 해서 만약에 호동이가 피크였으면 내 생각에 안 되지. 이론적으로는 네. 줄리언 강이 1위일 것 같은데 네. 얘 되게 착해. 아, 또 엄청 착해. 얘 아, 엄청 착해. 엄청 착해. 내가 볼 때 얘가 막 그렇게 누구 때리고 이를. 아, 그게 안 보여, 만나보면. 그럴 때는 주저할 수도 있어. 우리 자, 5위부터, 5위는 네. 만장일치죠? 네. 게리 형, 네, 하겠습니다. 자, 4위. 4위. 오히려 그러면, 잠깐만, 이게 오히려 내가 4위고 이 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야. 형은 내가 볼 때. 형은 무조건 상위권. 왜냐하면 우리 또 예능인의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아니. 예능에서도 운동하잖아요. 형은 예능에서도 운동하잖아요. 아니, 삶이 운동이긴 하지만. 아니, 그렇게 치면은 줄리언이 1등이야. 근데 지금은 호동이 2등. 이거? 이렇게. 왜 종국이 옷을 이걸 입힌 걸 올렸지? 지금 운동하는 걸 사실 너무 댄디 보이잖아. 그러니까 댄디하네요. 그럼 힌트를 한번 보고. 아, 힌트. 어, 보고. 예, 이 상태에서 한번 힌트 주세요. 4등 알려드릴게요. 어? 4등? 4등 게리. 게리. 봐봐. 은근히 그러니까. 막.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안 그러면 얘네가 그 기록을 보는 거지. 어, 그것만 보면. 게리 형은 복싱 있잖아요. 그 복싱을 되게 높게 쳐요. 나는 내 느낌에는. 저는 제가 솔직히 같은데. 그냥 진짜 생각 딱 봤을 때 이미지는 형은 여기보다 더 위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냥 약간 네가 1등일 수도 있어. 일단 게리가 여기 왔기 때문에 더 줄리언이 여기예요. 게리 복싱을 높게 쳤다 그러잖아요. 그쵸. 얘를 전문 아, 그쪽 전문적인 애들은 줄리언을 거의 선수급으로 봐요. 데니스가 동생이니까. 그리고 동석이 형 맞아. 기분 나쁘면 또 나오라 그러면 되니까 그냥 밑에 나요 우리 뭐 동석이 형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지만 아. 기분 나쁘시면 나오시면 되니까 오케이 나와서 얘기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로 갑시다 그냥 동석이 형 죄송합니다 형 나오세요 그냥 자 5위부터 말씀합니다 재미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하는 거야 그래도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 그냥 또 오랜만에 5위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완전 다르네 완전... 오위 호동이 형님 맞죠? 오위 어? 오위 나 아니야? 일단 너 연기하는 거 아니지? 자, 나 드라마 오이. 한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위 오위 김종국 김종국 그치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위 김종국이요? 언더독을 좋아한다니까 언더독을 4위 게리 3위 마동석 얘는 거기 내가 있을 거라고 그랬지 2위 호동이 형 그래 아, 내가 이겼잖아 이거 내가 바꾼다고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게 헷갈리네 형들한테는 아주 내가 그랬잖아 이거는 저, 예. 저는 저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좀 순해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의 그 복싱 그 히스토리를 모르나 보네 자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저 싸울 일이 없어요 예. 평생 한 번도 안 싸워 이 사람 못 싸워요 싸우면 큰일 납니다